폭락, 폭등 이런 공포파리에 현혹되지 않고 부동산 유튜브를 잘 보기 위한 세 가지 팁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앉아서 찍게 됐습니다. 의자 보이시죠? 보다 편한 자세에서 여러분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앉아서 찍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실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집 안에서 뉴스나 부동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텐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 이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좀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유튜브를 보실 때 좀 잘 걸러서 더 잘 볼 수 있는 세 가지 팁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폭락, 폭등과 같은 공포파리 영상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공포파리 영상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때는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는 하십시오. 분위기가 이러니까 집을 사는 건 조금 조심해야지. 분위기 이러니까 집을 팔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지. 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라고 하지 왜 그렇게 무섭게 뭐 집 사면 바보다, 집값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집 팔아라, 뭐 집값 폭등한다, 무조건 집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조회수 때문이에요. 워낙 이런 부동산 유튜브 하는 유튜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올린 영상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더 많고 구독자가 더 많이 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이나 썸네일을, 그 이미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심플하고 무난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독자가 한 20만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면 그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들이 가는데 이제 구독자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 수입원, 본인의 소득이 저처럼 굳이 뭐 부동산 유튜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를 통해서 발생하면 모를까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그 광고 수익이 본인 수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극적으로 제목이나 썸네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우리 유튜버들이 스스로가 조금 반성하고 좀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너무 그런 자극적인 영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는 정도에서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데이터 자체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영상들을 보면 유튜버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데 이 확신하는 앞으로의 일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데이터는 어제까지 결과를 오늘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결코 내일을 장담하진 않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오직 신만이 알겠죠. 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바탕은 됩니다. 데이터가. 유튜버분들도 확신하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죠. 왜? 확신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좋아요나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에 찬 어투로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데이터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가공해버리면 보는 사람은 그게 정말 100%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유튜브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가 영상이 가장 많은데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지 못해요. 그래서 넓은 범위, 큰 줄기,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그리고 평균치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는 시장, 그리고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도 누군가는 집을 꼭 팔아야 하고요.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집을 사야 합니다. 그 말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범위, 큰 줄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그리고 평균치를 얘기하니까 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데이터 보시고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시기 힘들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여러분 주위에 저희와 같은 좀 일반인 분들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되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유튜버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유튜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조회수나 구독자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공포팔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 때마다 그런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항상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부동산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는 유튜버 스스로가 바꿔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극적인 영상은 꾸준하게 올라올 텐데 때문에 여러분이 더더욱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쏙 빼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